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될지 내일의 전략을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신없이 종목들을 보다 보니까 시간이 어느새 개원이 많이 갔습니다. 시장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이제 4월 11일 날이면 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조금은 좀뭐 어떤 식으로 올지는 저희가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대북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어쨌든 종목은 지금 연속으로 오늘도 전체적으로 투자 집계를 보면, 예, 매매 종합이 오늘, 예,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까요? 월요일 날인데요.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매수, 개인과 기관이 팔면서 지수는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 그랬죠. 개인과 외인들이 매수하면서 강보합으로 갔는데요. 자, 이건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가냐가 중요하죠. 자, 끊임없이 제가 알려드린 방법. 오늘은 전체적인 시장은 강보합이다 보니까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그렇게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하이닉스. 예, 반도체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좀 저렇겠지만, 가장 이제 실적이 부진하다고 나와 있던 현대차와 그 일당들이 같습니다. 현대차가 강하게 오늘 예, 올라가면서 거기다가 이제 종목들이 상당히 그 장비주들 또는 부품주들이 갖는 것이 평화 전공. 자, 보면 우리는 이제 신고가를 여기서부터 매수해서 저희가 이제 끊임없이 들고 가고 있는데요. 벌써 이미 수익이 제법 커졌습니다. 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시 또 한원 시스템도 역시 강하게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사서 길게 갖고 있는 종목이 이제 백산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자동차의 내부 그 좌석 같은 거뭐 시트를 만드는 회사죠. 뭐 신고가 이제로 가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얘도 나가고 서현이와도 오늘 갔나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바닥에서 성화이택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반등을 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만위, 그 다음에 현대위아. 이 전체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그 자동차 종목들이 상승한 이후에 저는 이제 끊임없이 우리 유리원들한테 자식한테 물려줘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강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쓰레기 종목이라고 제가 명명을 그렇게 했죠. 아, 쓰레기 종목 사셨습니까? 예, 코엔텍이 오늘도 역시 신고가를 갱신했죠. 역사적 고점을 넘어왔습니다. 너무 멋있죠? 예. 이것이 보면, 저는 뭐 우리 유리원들한테 끊임없이 했던 것은 2016년, 예, 이게 뭐죠? 예. 2016년인가요? 2016년 11월부터 매수한 것이 여기서 매수해서 지금까지 매도 없이 계속해서 들고 간 종목입니다. 끊임없이 올라갈 때마다 더 사라. 자식한테 물려줘도 좋다. 이유는 그랬습니다. 예. 영업이익이 워낙 폭발적으로 일어난 데다가 이게 진입장벽이 어려워서 만약에 쓰레기 업체가 어떤 지역에 공장을 짓는다든지 그러면 아마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진입장벽이 높은 종목이다. 따라서 쓰레기 업체가 네 종목이 있는데요. 이제 요게 이제 와이엔텍이 또 있고요. 아, 전문가님 제가 많이 샀습니다. 아유 멋지십니다. 그랬더니 추가서 여기도 뭐 2016년 이때부터 매수한 것이 계속해서 예, 박스권에서 못 나갔었죠. 그러면서 박스권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굉장히 큰 수익 올려서 벌써 이미 90 몇 프로가 나갔죠. 또 인선이엔티가 그중에 하나 못 갔는데요. 네, 인선이엔티 역시 예, 강력하게 오늘 신고가에 이제 역사적 고점을 넘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2016년부터 매수해서요. 또 떨어졌다가 갔다가 또 떨어졌다. 이 박스권에서 오랫동안 못 갔습니다. 얘도. 그렇지만 이제 나가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안산 종목이 제가 추천을 안 했던 종목이 실적이 가장 부진해서 KGETS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쓰레기 업체인데 오늘 강하게 올라갔죠. 어쨌든 뭐 저희가 추천을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코엔텍이나 와이엔텍 같은 경우는 이제 소각로가 있고 인선이에트는 결국 쓰레기 업체만 처리하는 업체에 있어서 저도 중고차를 이제 팔때 인선이에트에 전화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어쨌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실적이 꾸준해서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대박을 칠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 갔어도 이걸 참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 박스권에서 움직여서 오랫동안 못 가면 다 잘라버립니다. 아이 전문가님 자를까요? 아 이제 저점 깼는데요. 팔까요? 아니요. 3년에서 5년 들고 가시죠. 안 되면 자식한테 물려줘도 좋은 종목이다. 왜? 진입장벽에다 돈을 너무 잘 번다. 감치 한번 영업이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기업이 보면 매출액이 580, 752, 760 기준에 늘어나고 있는데 영업이익 역시 94억에 125억에 149억에 예상도 197억입니다. 주가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 수익가 가치가 커지는 기업. 그다음에 자, 성장 가치가 ROE가 커지는 기업. 요건 좀 부진했죠. 그러나 또 역시 자기 자본이 커지는 기업. 그게 뭐예요? 수익이 커지니까 성장이 되면서 당연히 자산 가치가 커지죠. 그런데도 개인들은 또 들고 오는 종목을 보면 저는 답답해요. 자, 뭐를 들고 오냐 하면 현대상선을 아직도 사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이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니죠. 영업이익이 나는 거 보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그 윌리엄 온일이 뭐라고 그러죠? 기업이 재무제표상 실적이 반영되는 거 보고 투자해도 개인 투자자들은 늦지 않다. 왜 그러냐? 기관이나 외국인은 매물을 갖다가 엄청나게 사들일 수 있는 양이 다릅니다. 그죠? 얼마나 사느냐? 보통 힐라코리아 지금 3개월 했더니 수백억이죠. 2천억 정도? 그럼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3개월만 한번 힐라코리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약으로. 자, 3개월치를 얼마나 샀는지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 평균가 분석을 해보면, 자, 3개월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돈을 얼마나 투자했는지 여러분이 한번 짐작을 해보면, 자, 외국인이 샀을 때 3개월 정도를 하면 얼마나 투자하냐 하면, 최소한도 지금 3개월에 100주니까 383만 주 샀으니까 3개월 동안 그럼 매수가가 둘째치고 간에 순 매수액이 얼마니? 2,200억입니다. 이렇게 사야 되니까 당연히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받고 좋은 종목을 끊임없이 매수할 입장이 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이 정도 살 적이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재무 분석이 들어가는 걸 보고 사도 늦지 않다고 그러는데 자꾸 정배열에 사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역배열에 사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더 떨어져 갖고. 자, 현대상선 샀더니 어떻게 됐나요? 곤두박질 쳤죠. 감자까지 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다고 자꾸 이걸 들어간다는 거죠. 돈을 못 버는 거 뻔히 알면서도요. 아, 그럼 돈못 버는 무조건 안 갑니까? 그런 건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돈을 못 버는 기업이 그다음에 주도주로 가는 종목, 큰 수익을 내는 종목은 반드시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코엔텍이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여러분이 이것만 봐도 알겠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지금 2016년 제가 11월에 사주기 시작, 11월 15일부터 사주기 시작해서 지금 수익이 얼마 났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자. 왜 이렇게 들고 가게 만드느냐? 자, 지금 얼마냐면 303%가 났습니다. 그럼 한 번이라도 매도했나요? 한 번도 매도 안 했습니다. 사라는 얘기만 했지 팔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고 뭐를 봐라? 주봉을 보고 정배열로 갈때 강력하게 들고 가라. 여러분은 다 개인 투자자들은 이격이 났다고 다 잘라버리고요. 들고 가지 못합니다. 또 역시 전문가님들도 대부분 어떻게 해요? 예, 조정하는 게 두려워서 다 이격 났다고 잘라주고 실제로 이렇게 300%, 400%, 1000%를 들고 가게 하는 전문가는 없습니다. 더더욱 재밌는 것은 우리 유리원도 예, 자기가 100% 나면 더 이상 안갈 거라고 자릅니다. 그런데 급등 나가버리죠. 그건 왜 그러는 거죠?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 보면서 끊임없이 그 기업이 실적이 뒷받침되면 강력하게 주봉을 보면서 들고 가라고 그래도 개인들은 그게 어렵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 전문가하고 같이 해야 이큰 수익을 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볼까요? 에코 마케팅입니다. 제가 예, 기업의 가치가 좋아서 매수를 들어가서 빚도 없는 기업이다. 매수에로 들고 왔습니다. 아우, 전문가님 추가 매수해서 102% 났습니다. 그래서 잘랐습니다. 그쵸? 잘랐습니다. 실제는 얼마 났나요? 예, 거의 200%가 났습니다. 추가 매수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샀다고 가정하자고요, 여러분이. 얼마 추천해? 144% 났습니다. 그런데 다 여기서 자른다는 거예요. 왜? 떨어지니까 두렵죠. 그러니까 이큰 수익을 또 놓쳐버리는 거죠. 본인 생각에는 더 이상 안갈 거다. 아니, 기업의 가치가 크다면 더 가야 된다. 그러니까 강력 보유해라. 뭐만 보고, 주봉만 보고, 정배열로 가는 한. 어떻게, 뭔가가 뭘 주냐? 뭔가가 신호를 줄 것이다. 대량 거래가 터진다든지, 아니면 추세를 뭔가가 그저 꺾는다든지 추이를 볼 것이다. 그래야 여러분이 큰 수익 나는데 다못 들고 갑니다. 안타깝죠, 저는 보기에. 더 들고 가라 그러면 다 몰래 자릅니다. 왜요? 조정 들어올 것 같으니까 수익이 아까운 수익 놓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큰 수익은 용기와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기와 배짱을 부리기에는 반드시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기업이라야 되는 거예요. 또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가 안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기업의 가치를 보니까 영업이익이 68억, 79억, 169억. 그러면 2019년에는 무려 315억을 기업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좋은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되죠. 나 역시 자산 가치 ROE 가치 대비 14, 10 떨어졌다가 19로 올라가고 있고요. 예, 그러면 자본 총계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이거 뭐예요? 수익가치, 성장가치. 자, 수익가치만 봐도 역시 폭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169억이다. 10배수로 하면 얼마예요? 1600억이다. 20배로 하면 얼마죠? 200억 잡고 300억이 된다고 그러면 20배면 6천억이 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모릅니다, 그거는. 여러분은 추세 매매하는 것도 실적이 좋은 기업으로 갈 때, 강력하게 전문가님 나 이거 샀는데 손절할까요? 뭘 갖고 얘기해요? 이런 종목은 강력하게 들고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걸 들고 왔습니다. 인터엠. 전문가님 손절할까요? 아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차트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이 기업이 돈을 지금 잘 버느냐. 그러면 지금 생각을 해보자. 영업이익이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 또 ROE도 역시 쪼그라들고 있다. 그러면 이거가 급등 나가는 걸 바라고 사셨나요? 이 급등 상한가 나가는, 급등 이렇게 나가는 거요? 자, 기업을 꾸준히 멀리 들고 갈수 있는 기업은 이 지금 10년 동안 이게 뭡니까? 별볼일 없다. 그래서 이렇게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나는 기업을 제가 매수해야 된다, 매수해야 된다. 엄청나게 나가고 있죠. 이런 것을 역시 모르면 투자는 매일 바닥에서 헤매고 계좌가 거꾸로 가고 손실만 끌어안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죠. 자, 그러면 그동안의 종이 목재가 안 갔나요? 신대양재지 나가는 거 보시죠. 무림 PMP만 안 나갔지만 또 신고가 행진을 또 나가고 있습니다. 자, 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삼보판지도 또 나갑니다. 좋은 종목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아세아재지 조정받더니 또 나갑니다. 그죠? 신고가 행진으로 또 이제 전고점 다 갔습니다. 좋은 기업이 이런데 자꾸 현대상선 뭐 부실 종목 사가지고 무슨 상한가 먹으려고 덤비는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이 돈이 절대로 안 됩니다. 좋은 기업을 사서 추세가 하락할 때 사지 말라고 그러면 꼭 하락할 때더 사요. 올라가는 종목을 매수해 돈이 된다고 그러는데 부실 종목 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낼수 있을까요? 절 제가 볼 때는 어렵습니다. 그런 식의 투자는 아이고 그래갖고 뭐 어떤 분이 예 3억을 투자했는데 예, 모 방송국에서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 1억 5천을 날렸다. 그런데 뭐요? 다 사라진 종목입니다. 상장 폐지돼서. 여러분이 이렇게 해서 돈을 부자 될수 있을까요? 그러기 때문에 좋은 기업을 매수해야 된다. 좋은 기업이라는 건 뭐냐? 영업이익이 폭발하는 기업이다. 그 폭발하는 기업을 사람은 여러분이 깡통을 내고 때밀어도 깡통이 안 나면서 부자가 될수 있다. 끊임없이 얘기해도 기업 분석은 안 합니다. 차트만이 그러고서 또 한참 올라가서 떨어지면 그것이 또 간다고 그죠? 상한가 보고 매수하려고 덤빕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는 이길 수 없는 투자자로 계속 갈 수밖에 없다. 좋은 기업을 매수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삼양통상을 매수했더니 연일 신고가 행진을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걸 매수하지 않으면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OLED 가는 종목이 지금 가고 있다. 누가 가냐? 주성 엔지니어링이 계속 나가고 있죠.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났나요? 기관 외국인이 왜 이렇게 쌍꺼리 매수하죠? 부실 기업일까요? 이제 이 기업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죠. 자, 기업이 부실했나요? 다만, 예, 그동안 OLED 종목이, 예, OLED 종목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못 갔던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식의 매수에서 어떻게 강력하게 들고 가야 되는지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요즘에 시장이 연일 상승하고 있는데 그저 3억 투자해서 1억 5천 날리고 있고요. 그저 부실 종목 매수해서 땅굴로 내려가고 있고요. 정말 제가 보면요. 잘못된 투자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을 갈 때 그저 이제 갈 때잖아요. 그러면 이런 떨어지는 종목이 떨어지고 있을 때 여러분이 추가 매수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쌍바닥을 잡았다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디까지 떨어질지 안다? 저 아무도 모른다. 그게 추세예요. 추세는 어디까지 간다는 걸 하나도 모릅니다. 어떤 전문가도 맞힐 수 없습니다. 추세가 전환해서 갈 때 매수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추세가 떨어질 땐 차라리 비중을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수익을 누리는 그런 투자자가 돼야 됩니다. 갈 때 투자를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저 그 뭐 50만 원, 100만 원 사가지고 이게 돈이 됩니까? 그죠? 돈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갈 때 여러분이 강력하게 배팅을 해서 아, 전문가님 나 이번에 엄청 샀습니다. 아 그랬어요? 수익은 커졌겠네요. 그랬더니 너무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주식이 이런 건지 이제 조금씩 보입니다. 전부 차트가 바닥인 종목만 디리따 사갖고 들고 와요. 바닥이 어떻게 돼요? 부실 종목은 땅굴로 내려서 지하 1층, 지하 3층으로 계속 내려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대상선에 목매어 있는 투자자들. 이미 현대상선은 제가 벌써부터 매도가 매수 금지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는데도 자본 잠식돼 있는 기업 거기다가 또 현대 아산까지 또 사서 뭐 10년을 묻어둔 데잖아요. 10년을 묻어둔 데요. 이 감자가 돼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면 주식을 절대로 매수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런 좋은 종목이 휠라가 얼마나 어글리 신발 때문에 끊임없이 나간다고 그랬죠? 휠라 코리아. 아니 얘는 아직도 가냐? 아직도 가냐? 350%가 났는데 아직도 갑니다. 신세계 인터가 얼마나 좋은지. 예? 이런 종목은 안 사고요. 어딘 거 사지요? 부실 종목을 사라고 했어요. 그 싸구려 종목, 그죠? 가는 종목을 사야 되는데 이게 왜가 또 신고가 날라고 그러죠? 지금 도대체 얼마 수익이에요? 300%가 넘는 수익을 강력하게 매수하고서 들고 갔을 때 큰 수익이 나는 거죠. 다 조종만 하면 다 자르고 없습니다. 그죠? 이 멋진 종목을 여러분이 갖고 갈 때 큰 수익이 나는 거고요. 어떤 식으로 가야 돼요? 오늘 수소차가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예. 조금씩 예, 추세 전환을 하면서 움직여 가고 있죠.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아유 그동안에 조정이 많았죠. 그래도 참아내야 돼. 이걸 갖고 가야 됩니다. 이 조정에 여러분이 못 참으면 큰 수익은 영원히 없는 거예요. 예? 그죠? 또 뭐죠? 인선 ENT가 그냥 갔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얼마나 오래 고생을 시켰나요? 그런데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고 가니까 역시 신고가라면서 여러분이 고소공포증에 빠져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가격에 앞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힘듭니다. 봐요.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급등 상한가를 먹겠다고 여러분이 가면 그 종목은 여러분을 덮쳐버립니다. 그죠? 덮쳐버립니다. 어떤 종목이랬더라 최근에 와서 들고 와가지고 전문가님 에맥 뭐? 에스맥이었나? 에스맥이 맞나? 에스맥 맞네요.
S맥을 사갖고 왔고, 아유, 전문가님,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서 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목 올라고 또 들어갔네? 그죠? 욕심났죠? 그랬더니, 맞습니다. 참, 이렇게 추세가 쭉 떨어져서, 그죠? 아, 여기서 사면 안 됩니까? 여기서 사면 안 됩니까? 꼭 여기 가서 이상 나가니까 쫓아가서 어떻게 사서 뭐 수익을 내볼까? 아니, 그러면 왜 그렇게 급하냐? 그래서 가는 종목이 여러분의 배짱과 용기가 있을 때 끊임없이 올라가면서 조정하면서, 그래요? 예, 디지털 대성을 한번 보시죠. 예, 이 무슨 일이 벌어지나 보세요.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예, 멀티 캠퍼스. 아직도 여러분이 투자하는 방법은 얘가 뭐요? 찔뻑찔뻑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추세는 우상향중입니다. 그래서 정배열만 먹어도 여러분은 대박을 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예요. 주봉을 봤더니 역시 아무 일도 없이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여러분은 큰 수익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순간 여러분은 매일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다가 부실 종목 사가지고 전부 깡통 내고 그저 아파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여러분이 유튜브에 보면 거의 다 많은 전문가들이 뭐죠? 10배 가는 종목을 사준다. 10배 가는 종목을 사준다. 500, 뭐또 5배 가는 종목을 사준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 종목을 사면 10배 갑니다. 여러분이 10배 간다고 10배가 들고 갈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들고 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10배 가는 이 3, 10배 갈지 5배 갈지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 있을까요? 그것도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갈수 있는 종목은 뭐죠? 여러분이 기업이 꾸준한 실적을 뒷받침하면서 주가가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상승할 때 강력하게 용기와 배짱을 들고 갈때 5배가 나고 10배가 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10배 간다고 해 10배가 들고 갈수 있나요? 당장 우리 유료원도 에코마케팅을 강력하게 보유해야 된다. 왜? 실적이 너무 좋으니까. 계속 들고 가라. 당연히 100%에 잘라버리잖아요. 더 나가버리잖아요. 10배 들고 갈수 있나요? 코엔텍, 와이엔텍, 코엔텍이 지금 얼마나 나갔어요? 이게 엄청 나갔습니다. 언제부터 매수해 줬나요? 템플턴은. 예, 절대 자르지 못하게 여기서부터 매수했으니까 지금 얼마나 갔나요? 이렇게 들고 갈수 있나요? 못 들고 간다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저 정도로면 다 털립니다. 예. 270%가 넘었죠. 다 털립니다. 279%가 났는데 이게 올라가다가 그죠? 올라가다가 조정하면 털려버리고 아유 더 떨어질 것 같아요. 휠라콘에서 당장 제 방에 졸업하고 나가는 순간 어디서요? 다 여기서 잘렸습니다. 또 올라갔다 눌려서 다 잘랐습니다. 감히 여기까지 들고 가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5명 정도? 그러면 정말 성공한 겁니다. 좋은 종목을 이렇게 강력하게 들고 가라고 제가 계속 얘기해줘도 용기와 배짱이 없어서 떨어지는 거 조정 들어오는 것만 무서워서요. 못 들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 또큰 수익 내는 게 어려운지도 모릅니다. 이게 주식 투자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내는 것은 제가 그 전에 한번 이 한샘을 보면서 제가 큰 것들이죠. 한샘을 보면서 제 무료 방송에 왔는데 기억이 정말 남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2만 8천원에 샀습니다. 그런데요, 주봉만 보고 그냥 계속 들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유리원이 있다가, 어이, 우리 방도 주봉만 봐요. 월봉을 안 봐요. 주봉이 그냥 갈 때는요, 사정없이 들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저한테 진단을 받았습니다. 자, 기업의 가치 대비 18배가 나갔으니까 이제는 매도하시죠. 자, 50% 뭐죠? 익절. 그 다음에 추가 하락하면 자르시고요. 올라가면 다 파세요. 올라가면 50%또 들고 갑니다. 그랬더니, 아우, 지난번 1년 만에 나타났더라고요. 딱 정확히, 예, 1년 만에 여기 나타났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디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팔으셨나요? 다? 그랬더니, 예, 잘 팔았습니다. 아이, 멋지십니다. 이게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낸 사람이에요. 실제로 제가 우리 유리원들한테 제발 주봉이 갈 때는, 그죠? 주봉이 정배열 갈 때는 함부로 매도하지 마라. 어떤 전문가의 진단도 받지 말라 제가 끊임없이 얘기하죠.
그것이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내는 용기와 배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랍니까? 자, 전체적으로 지금 바닥에서 가는 종목 아까 뭘 보여줬나요? 자, 자동차가 바닥에서 올라가는 종목 아까 보여드렸는데 어떻게 갔나요?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매수해서 갈까요?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아있다? 안 남아있다? 이제 시작됐잖아요. 그죠? 이제. 어떤 종목이요? 아니, 우리는 뭐 서호전기 샀는데도 뭐 지금까지 들고 가는데 지금 정고점 다 왔잖아요. 아이, 뭐 대북 수혜주니 어쩌니 뭐 그런 거 신경도 안 썼습니다, 우리는. 뭐 대북 테마가 없어졌다는 얘기도 안 했습니다, 저는. 우리 유료원들한테. 어쨌든 테마로 장난하는 거 신경 쓰지 마라. 기업이 괜찮으면 또 산다. 또 산다, 매수. 이러면서 간 게 지금 여기까지 또 올라갔습니다. 추가 매수해서 지금 들고 가고 있습니다. 안 팔았습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를 모르면 매일 부실 종목 사서 굉장히 아파하고 종목을 좋은 종목을 사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거. 아까 제가 OLED 봤나요? 이걸 봤지요.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걸 사서 지금 끝났을까요? 이제 시작이 옆으로 섰다가 하겠네요. 그죠? 섰다가 할 때 아, 매수 좀 해볼까? 이렇게 분할 매수 가는 전략 가시면 여러분의 수익은 점점 커진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어떤 주식을 어떻게 매수하는지 반드시 가야 된다. 제가 보험주로도 유일하게 메르츠 화재를 사라고 그랬죠. 자, 메르츠 화재 아직 갔나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가다가 찔뻑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가다가 찔뻑 하면서 가는 거예요. 주식은 이렇게 가는 걸 여러분이 그 다음에 추세가 상승할 때는 어리까지 간다는 것을 미리 단정 짓지 마라.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한 강력하게 들고 가라.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종목이 나가고 있다고 그랬죠? 예, OLED 종목이 서서히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강력 보수하거나 강력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해서 자기 갖고 있는 종목에 집중하신다면 돈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고요. 정말 좋은 종목을 어떻게 들고 갈지 가서 배우고 싶다면 엑스원에를 찾아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예,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동영상이 언제나 날아갈 겁니다. 행복 투자하시고 일치하는 행복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재무 분석을 통한 매입하고 그 다음에 추세를 따라 강력 보유하라. 그러면 큰 수익이 난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